예전에 MBC에서 안 쫓겨났을 때 그때 맨날 봤었잖아요. 그렇죠. SSM에 대적하는 FFM이라고 농산물 벼룩시장. 우리 동네 농부님들이 재배한 농산물인데 제가 팔아드리는 거죠. 대신 친환경 무농약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농부님들이 먹는 거 우리 젊은 분들 또는 도심에 계신 분들이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이렇게 나누는 데에 다리 역할을 좀 하고 싶거든요. 초란. 이걸 꼭 먹어야, 아이, 까보실 줄 아네. 방송하다 날달걀 먹기는 또 처음이네요. 네. 재미있는 시사 코미디를 하려면, 할 수 있으려면, 한 10년 정도만 시사 프로그램을 하면 다리에 힘이 붙겠다. 후회하지는 않아요. 그 10년의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알찬 경험이었고요. 너무 재밌었어요. 성취감도 있었어요. 제가 코미디언으로서 큰 것을 이뤄낸 거잖아요. 시사 프로그램 저만큼 이렇게 잘했던 코미디언이 어디 있습니까? 새 영역을 개척한 거예요. 네, 저는 자부심도 있고 10년 동안 나 참 열심히 했다. 동료 코미디언이나 이런 분들이 안 말리셨어요? 멀리 하더라고요. 말리는 게 아니고. 제가 왜 시사 프로그램 10년 한 게 이게 잘못입니까? 네. 그리고 대통령과의 사회공과 저는 절대 잘못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내가 꼭 노무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그거 아니거든요. 정말로 내가 코미디언으로서 정말 그 나라에 저 1%의 재능 나눔이라고 생각을 했고 국민들이 제가 정말 사회를 재미있게 봐서 하나라도 신경 쓰고 진짜 무슨 얘기하는지 이렇게 더 귀 기울일 수 있게 했다? 칭찬받아야 될 일이죠. 제가 왜 공격받아야 될 일인가요? 사람들 욕구는 그냥 내가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거를 원하는구나. 나한테 정말 와닿게 정말 이거 편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거 마련해 주는 거 그런 게 바로 시사 프로그램이죠. 방송에서 불러주지도 않고 시골로 내려와서 쉰 게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 잡념 없이 그냥 과연 내가 살아온 이 길이 맞는 건가라는 어떤 고민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깊게 해보고 싶고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. 예,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. 진짜로. 제가 마음이 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맞아요. 스트레스 안 받고. 네.